우승 이사장님하고 잠깐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거실 쪽에서 이제 대구에서 기증해 준 자재를 그 인테리어 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대패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화재가 난 시점, 그 곳은 안방 쪽인데, 안방 쪽에 이제 샤시가 이제 다 들어간 상황에서 그 건축업자 대표가 이제 공사 마무리 한다고 리드선을 당겼는데, 리드선이 어디 이제 날카로운 부분에 걸리면서 스파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크가 나면서 우레탄 폼을 쏴놨는데 거기에 이제 붙으면서 불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복구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죠? 지금 현재 복구 계획은 뭐 저희 집은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고 아예 뭐 제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복구 계획은 옆집 할머니 집을 먼저 복구해드려야 되고 저 집을 먼저 빨리 신속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소방서 조사하고 경찰서 조사하고 그거가 끝나야 진입을 해서 일단 화재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제가 이제 여기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일단 먼저 끝나면은 그 피해를 드린 너무나 죄송한데 그 할머니 댁을 먼저 복구를 하고 본인 집보다 일단 할머니 댁 먼저 할머니 댁을 먼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볼 겁니다. 간단하게 심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말일부터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2019년 2월입니다. 약 7개월간 주민들에게 너무나 불편함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참도 내주시고 점심 식사도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보답을 못할 만정 이렇게 또 화재까지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에 불편함을 끼치고 또 영원히 잊지 못할 또 아픔을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사죄드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왜 인국에 와서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내가 왜 해를 끼쳤는가라는 또 자책감도 좀 들고 이분들의 주민분들이 앞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 또 조용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빨리 이거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집이 꽤 넓네. 어떻게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샀던 이유가 이제 120평이 폐가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리만 해서 살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수리를 하려고 이제 천장을 떠보니까 대들보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신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번에 이제 겨울에 그 대출을 1억 받아서 쏟아버는 데 있게 된 거죠. 1억을 이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제 뭘 팔아서라도 갚아야죠. 팔 게 있어? 장비를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요 집만 옆집이라도 불이 안 번졌으면 한다고 저기 전에 어느 정도 탔어? 다 전소가 됐습니다. 전체 전소가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동생이 하는 후배가 하는 횟집이 뒤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거기서 잤었는데 저기 박인환 대표님께서 잠자도 편하게 자라고 이제 원룸을 마련하셔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헤매신 느낌이에요. 이 동네는 아무 연구가 없는 거예요? 없죠. 어... 그냥 가장 저렴해서 들어왔죠.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6,700만 원 줬어요. 5천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1,700억도 비싸서 이걸 사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가장 아까운 거는 이제 피해를 줬다는 거하고 대구에서 이제 자재 이런 거를 많이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거진 90%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자재도 하나 쓸 것도 없고 뭐 대구에서 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달빛하우스라는 게 대구의 달빛골 그다음 광주의 빛골에서 달빛 동맹에서 달빛하우스인데 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집인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그렇게는 말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상황에서 답이 없죠. 집이 불타는 게 아니라 노승일의 꿈이 무너졌구먼. 최순실이가 좋아하겠다. 최순실이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럴 때. 미승빌딩도 팔았잖아. 예, 근데 그거 매각 그게 원래 팔라고 했을 때 500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니까 뭐. 근데 그걸 가압류 걸려있는데 그거를 안 떠안고 사는. 최순실이가 저 도와준다 그러면 어쩔래? 최순실이? 아, 전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 그래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마 또 도와준다 그러면 또 불나게 도와주겠죠. 한 번 더 눌러서 보라고. 그럼 다시 공사할 때 바닥 이거는 뭐 그대로 이거는 활용할 수가 있나? 지금 이 바닥이 밑에 이제 비닐 깔고 스티로폴 10cm 깔고 철근 깔고 콘크리트가 들어왔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 불에 온도면 밑에 스티로폴이 녹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면은 지금 또 다시 다 저 예 만약에 작업 다시 해야 되는 예, 거예요? 만약에 뚫어와서 확인하고 스티로폴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걷어서 이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아, 이거 걷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 네, 이거 이제 다 깨고 또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도울 사람이 있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 식당은 지금 문 닫았어? 아니요, 지금 열어뒀어. 예. 아, 그래? 예, 빨리 갈까? 예, 예, 예. 식당에서 좀 이야기해보죠. 예. 예, 아니 언니 그 시사 답바 최선생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하게 현장을 와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집이 완전히 뭐 그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집 하나가 불탄 게 아니라 노승일 씨의 꿈과 희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프고 참 막막하네요. 근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께서 노승일에 대한 성원을 해주시고 노승일이가 지난 시절 그 했던 그 용기를 국민들이 기억을 해주셔서 이 좌절이 좌절로 그치지 않고 다시 재기를 하는 전화위복의 그런 계기가 되기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노승일 이사장님하고 특별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 인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16년 노승일 씨는 최순실의 그 내부자로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최순실에 관련된 어떤 진실의 퍼즐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죠. 특히 이제 청문회장에서 거침없이 최순실 측을 향해서 내뱉었던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저는 그때까지 이제 노승일 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노승일 씨를 알았던 것은
청문회장에서 만나서 인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최순실 측은 아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미리 알고서 뭔가 이렇게 각본을 짠 거라는 뭐 그러한 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명색근데 노승희 씨를 제가 처음 본 것이 청문회장이었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가 최순실의 독일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승일 씨와 함께 주진우 기자 독일을 우리가 두 분을 같이 가면서 형제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노승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에서 나름대로의 좀 울타리 역할을 하고자는 했으나 뭐 제가 많이 부족 해서 크게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승희 씨를 이렇게 광주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저의 힘이나 또 주위의 관심이 좀 뭐 부족했다는 그런 좀 반성을 하고요. 크게 보면 노승희 씨가 이제 내부자이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를 한 내부자인데, 그냥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이, 후에 그들의 좀, 삶이,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좀 국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공익 제보자들이 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직장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그러면 이제 제보자들이 참 용기가 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딱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공익 그 제보자를 지원하는 그런 법이 좀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국회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제 이 계기로 해가지고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노승일 씨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금 일을 당했고 좌절하고 있을 때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